자, 일단 우리 이번 시간은 핵심 정리,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풀이 이런 과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은 자료는 지금 뭐 정확하진 않은데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핸드북식으로 프린트물로 이렇게 지금 나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학원에서 이제 제본을 떠가지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학원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자료들이 이제 배포가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전에 기본 강의 할 때도 제가 이제 PPT 자료를 나눠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본 강의 할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기본 강의에서 뒤쪽에 있는 사고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판금이라든지 이쪽 뭐 사고 저기 복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핵심 정리할 때 문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번 다뤄볼 겁니다. 우리 기본 강의 우리 한 거의 한 40강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이외에 다시 추가적으로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핵심 정리하기 전에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때 이제 이런 자료들, 이제 PPT 자료는 추가적으로 제가 또 배포를 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문제 형식으로 제가 핵심 정리 자료를 이제 또 이제 나눠 드릴 건데, 요게 또 내용이 꽤 돼요. 내용이요. 페이지로 한 200, 50페이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페이지로. 글자 크기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용이 상당하겠죠? 내용이 상당해요. 좀 미리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지만 기존에 우리가 이제 조금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제 좀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으로 해서 이제 수업을 할 거니까 제가 뭐 기본적인 우리 기본 강의 할 때처럼 막 기본적인 뭐 원리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까지는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당연히 이제 기본 강의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 그러면 이제 수업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이제 기본 강의 이제 마칠 때쯤에 이런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뭐. 핵심 정리할 때는 기본 강의처럼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이렇게 수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막 잡아서 이렇게 수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이제 뭐 예전에 우리 기본 강의할 때 어느 정도 기본 틀이 잡힌 상태에서 여기 것도 빼가 쓰고 저기 것도 빼가 쓰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학습으로 머리에 좀 기억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또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업은 어느 정도 좀 기본이 되신 분들이 좀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 앞에서 아, 저 사람 무슨 말을 하느냐. 뭐, 잠안올때 보면 참 잠이 잘올 정도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수업은 그렇게 지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기본 강의에서 어느 정도 지금 수업을 하신 분들은 뭐, 어려운 분도 계실 거고, 아, 굉장히 진짜 범위도 많고, 진짜 외울 것도 많고, 알아야 되는 것도 많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도 많고, 굉장히 많다고 이제 느껴지는데,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뭐 공부 잘 하시는 분인데, 이제 뭐 학자분이시죠. 그분의 이제 말을 조금 인용을 하자면, 뭐 학습을 하는데 이제 하나의 뭐, 팁인데 이제 조금 뭐 여러분들이 좀 적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뭐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말씀을 좀 인용을 하면 그분이 이제 뭐 학습을 할때 많은 양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때 조금의 시간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하나가 이제 학실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손해사정 이론 같은 데 보면 뭐 이런 내용도 있죠. 뭐 불확실성 뭐 이런 것처럼 뭐냐면 학습을 할때 내가 기본 교재를 보고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강의를 듣고 학습을 했는 내용을 남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했죠. 기본 강의 할 때도 마누라가 됐든 아 마누라래 와이프가 됐든 너무 좀 그러니까 와이프가 됐든 여자친구가 됐든 여사친이 됐든 남사친이 됐든 친구가 됐든 걔한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을 할수 있게끔 계속 이제 걔한테 뭐라고 자꾸 얘기하라고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남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의 기본기는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뭐 요렇게 돼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요약을 하면 내용들이 너무 방대한 거야. 우리가 지금 우리 특히 우리 과목이 너무 내용이 방대하잖아요. 바운더리도 막 넓히는 넓히는 무한정으로 막 늘어나는데 이것들을 다 외우지는 못해요. 다 외우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느 정도는 기본기가 되어 있으니까 키워드 위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러한 키워드 가지고 유추 해가지고 살을 붙이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있었지. 타이어에서 무슨 단어가 하나 딱 생각나면 아 거기에 대한 뭐 히트 세퍼레이션 아 히트 세퍼레이션은 열하고 관계가 있었지. 그럼 뭐 여기하고 아 이런 상관관계가 있고 이런 거 뭐 그러면 이제 원인이 있고 또 뭐 이제 방지법이 있었네 이렇게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요약성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하나가 이제 뭐 키워드로 뭔가를 특히 우리 부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만 개의 부품들이 막 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공부를 할 때도 줌인을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줌 아웃을 해서 바깥쪽으로 나와서 큰 테두리에서도 볼 수도 있고 안쪽으로 자꾸 들어가가지고 작은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 알 수 있게끔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를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단어들을 여기서 끼워 맞추고 저기서 끼워 맞추고 저기서도 끼워 맞추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좀 능력을 배양을 하면 좀 공부하시는데 시간도 좀 줄이고 좀 효율적으로 사용이 저기 학습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사고에 관련된 복원 쉽게 말하면 이제 뭐 판금이라든지 도장 같은 경우는 우리 이론에서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공부하신 것도 뭐 거기 접목이 됐고 거기서도 뭐 우리 김영준 선생님께서 뭐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또 이쪽으로 또 접목이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같이 좀 알아두면 이 단어 가지고 여기도 써먹고 저기도 써먹고 여기도 써먹고 그게 이제 종합성이라는 뭐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로 이제 좀 학습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수업하기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요 내용 하기 전에 한 몇 시간, 한 2시간 정도,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를 이제 우리 판금 도장, 우리 사고 관련된 거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뭐 유튜브 하나 볼까요? 머리 아프니까. 자, 이런 화면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TV 광고도 나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서 있는 II 미국 뭐 보험협회 얘들 뭐. 미국은 굉장히 뭐 나라가 크다 보니까 이제 보험 규모도 크고 하니까 거기서도 막 이런 우리도 이제 보험 개발원에서 이런 것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임의적으로 차를 충돌을 시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영상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영상을 충돌을 시켜서 봤더니 차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거. 쉽게 말하면 사람을 태우고 이제 사고 나는 거를 이제 실험하기는 쉽지가 않으니 실험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이 차는 별이 다섯 개. 뭐 우리 뭐 예전에 뭐 있죠. 뭐 침대가 별이 다섯 개 뭐 이러면서 막 광고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 안정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대신에 타고 있는 저희 대신에 좀 타고 있는 얘를 우리가 부를 때 덤이라고 불러요. 덤이. 자 단어들은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면 좀 나중에 좀 써먹을 때가 조금씩 있을 거예요. 덤이. 사람 대신에 여기 안쪽에 타서 사람이 어느 정도 어떠한 충격이 있을 때 뭐 전면 충격이라든지 측면 충격이라든지 후면 충격이라든지 그때 충격이 있을 때
각각의 어디에서 닫히는지, 그 다음에 안전벨트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유무라든지,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어디 부위에 주로 닫히는지와 그 다음에 충격 부위가 어디인지를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실험체를, 피실험체를 갖다가 우리가 덤이라고 불러요. 덤이라고 부릅니다. 덤이. 혹시라도 뭐 또 다음 단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약술하시오, 덤이. 이런 식으로 실제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자, 좀 전에 이제 우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별이 다섯 개, 네 개, 그래서 우리 차는 튼튼해요. 그래서 우리 차는 비싼 돈으로 사도 돼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자동차를 충돌을 시켰을 때, 어떻게 충돌을 했는지 기억나나요? 자동차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두 개로 나눠져 있을 때, 딱 중간이 있겠죠. 중간. 자동차를 위에서 봤을 때, 그 중간을 우리가 부를 때, 센터 라인이라는 말을 써요. 센터 라인. 센터 라인 중심으로요, 한 40%만큼, 50대 50이잖아요. 40%만큼을 이렇게 충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부를 때, 이렇게. 40%, 옵셋으로 해서 충격을 시킵니다. 충돌을 시켜요. 그러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망가지겠죠. 망가져서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다칠 수 있는지, 어디에 주 수상이 될 수도 있는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 다음에 어느 만큼 찌그러져서 얼마만큼 사람한테 충격이 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실험을 하고요. 여기에서 덧대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벨이 몇 개인 이런 내용도 하고, 추가적으로 뭘 하냐면 이 차가 망가졌을 때 자동차를 어떤 것들은 복원수리, 쉽게 말하면 이제 판금이라든지 도색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것들은 얘네는 도저히 복원이 안 되니까 교환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수리 비용이 얼마만큼 들 건지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걸 데이터를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최근에는 이제 견적 프로그램들을 많이 써요. 보험사에서 쓰고 있는 이제 견적 프로그램이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 보험개발원에서 만들어진, 보험개발원 부속 자동차 기술 연구소에서 만든 게 이제 EOS라는 장치고요. EOS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차들은 이제 부품 공급이라든지 이제 부품 가격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한 번에 딱딱딱 정해지는 게 아니고 뭐 환율하고도 또 연관이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고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수입 차량들을 일일이 다 우리나라에서 보험개발원에서 이 차들을 다 실험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외국에서 이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써요. 특히 이제 수입차들. 그 다음에 수입차 딜러라고 하죠. 딜러들도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써요. 그러면 그쪽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이제 보험회사 직원들, 보상 직원들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써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옛날에는 미체를 많이 썼는데요. 요즘에는 아우다텍스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이제 견적 프로그램을 써요. 그러면 이렇게 뭐 범버를 하나 교환을 하게 되면 뭐 한 시간이다. 그러면 시간당 공임이 만 원이다. 그러면 범버 교환을 하게 되면 1만 원이라는 수리비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이제 범버를 교환하려면 뭐 부수적으로 라이트도 떼야 되고 라지에터 그릴도, 예를 들어서 살짝 기스가 나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기스가 나면 교환을 못 하잖아요. 우리 배우셨죠, 이론에서. 교환을 못하지만 뭐 교환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뭐 헤드라이트도 떼야 되고 라제트 그릴도 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작업이 이제 부수적인 작업들이 있겠죠.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뭐 2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견적을 뽑거나 이제 수리비를 사정 또는 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약간 옆으로 좀 빠졌는데, 좀 전에 이렇게 40% 옵셋 해가지고 충돌을 시킵니다. 충돌을 시켜가지고
파손 부위를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자, 요게 뭐냐면 기출 문제였어요. 자동차를 몇 킬로 속도로 40km per hour의 속도로 실험체에 충돌을 시켰을 때 자동차에서 파손 부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가 기출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우리 서술 형식이잖아요.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망가졌고요, 여기 망가졌고요, 여기 망가졌고요, 여기 망가졌고요, 이렇게 이제 못 쓰겠잖아요. 써도 되겠지만, 자, 우리는 이제는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고 이제 우리는 배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할 때 각각에 대한 외판 패널, 내판 패널 관련된 것도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서도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이제 기본 강의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렇죠?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자, 아까 그렇게 차들이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망가졌으니 거기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단어들은요, 약술 문제로 나오기가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에요. 문제 내기도 쉽고 채점하기도 쉽고. 자, 그러면 기본 강의 때 우리가 배웠던 거, 기본 강의 때 우리 앞쪽에서 살짝 이야기를 하고 뭐 뒤쪽에서는 뭐 이거 뭐야, 이거 배운 거 뭐 하나도 안 나오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이제 뭐 엔진 같은 거 보면 뭐 강도가 크고 뭐 경도가 작고 뭐 이런 얘기만 했었잖아요. 뭐 그때 이제 학습하기 좋기 위해서 미리 한번 알려드렸던 거고, 주로 쓰이는 요 단어들이 쓰이는 게 이제 여기서 많이 쓰이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얘기